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
그 소재로는 고운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,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,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,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,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,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,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,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,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,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,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,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,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,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,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,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,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,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,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,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,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,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,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,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,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,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,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,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,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,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,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,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,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,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,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,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,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,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,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
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
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
그 소재로는 고운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,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,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,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
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15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
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또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